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팁, 원격 지원을 활용한 투트랙 전략입니다. 보통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때는 한 가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때 투트랙 전략으로 말을 합니다. 플랜 A와 플랜 B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면 전략을 쓸 경우에 두 개의 플랜이 상호 보완을 해서 시너지를 내거나 플랜 A나 플랜 B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더디게 진행이 되거나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다 할 때 플랜 B 나머지 하나가 그 상쇄하고 또 이 어느 정도 더디는 걸 만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 투트랙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오늘 여러 가지 앞선 발표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들으셨고 디지털 툴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소개받으셨겠지만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하고 도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트랙으로 가져가신다면 그 중에 어떤 서비스를 도입하시든 간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또 하나의 서비스는 두 번째 트랙으로 가져가시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투 트랙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있는 제목들에서 제가 뽑은 키워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들을 듣고 관심이 있어서 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디지털 기술, 예를 들면 ICT나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AI, 자동화하시는 로봇, 그런 것들을 업무 프로세스에 결합을 시켜서 기존 업무 절차를 혁신한다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겠죠. 그럼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디지털 기술을 써야 되고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검토해 본 결과 굉장히 어려웠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스마트화한다, 뭐 디지털 전환한다 할 때 생각하고 있는 상상 속의 그림이 다 다릅니다. 근본적인 핵심은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계산기를 쓰다가 엑셀을 쓰게 되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사람이 직접 나르던 짐을 로봇이 나르는 거, 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더 작고 눈에 보일 정도로 작고 내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관리 가능한 단계, 그리고 더 쉽고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두 번째 트랙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효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을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걸 유용한 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공장으로 진행된 그 공장의 현장의 그림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는 뭘로 일을 합니까? 여기 다들 뭐 갖고 오셨겠지만 PC, 스마트폰? 보통 이런 걸로 일을 하죠. 아니면 공장에 있는 PC 스마트폰이 아닌 기계. 대부분 이런 정도로 일을 합니다. 이 안에도 PC 쓰는 사람이 있고요. 스마트폰 쓰는 사람, 모바일 기기 쓰는 사람이 있고요. 현장 기계를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면서 이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이게 늘 문제없이 잘 돌아갈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뭐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이런 고민을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이것들을 이용해서 할 때 일이 아주 잘 된다는 만족감을 느낀다면 또 전환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할 때 꼭 필요한 것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그 어떤 문제들을 구분해 봤을 때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가 생긴 대상이죠. PC나 스마트폰처럼 직접 조작하는 화면이 있는 경우, 화면을 보고 다 구동을 하죠. 아니면 화면이 없거나 현장에 있는 돌아가는 제조라인의 설비나 이런 기계는 화면이 없죠.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대로 조작을 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이건 그 기기나 뭐 PC 자체에 오류가 생겼거나 뭔가 수리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아니면 조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할 줄 몰라요. 이런 경우에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처럼 조작 화면이 있는 경우는 같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해결하면 됩니다. 나 여기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화면을 직접 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더디고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럼 화면이 없는 경우는 나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문제니까 내가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한번 같이 봐주세요 하고 현장 영상을 보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생겼는지 원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안 됐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먼저 발견해 줘야 되고 그 원인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제안해서 직접 해결해 주거나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잘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라고 교육을 해주거나 아니면 앞으로는 이런 순서로 쓰세요 라고 지침을 내려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정말 당연한 얘기들을 실제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뭐 전화로 하거나 직접 가야 되거나 실제로 은행 운영을 할 때는 그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앞에서 what, how가 있었죠. 여기에도 정답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그런 공정 서비스들을 기본적인 트랙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시면서 단기적으로 빠른 성공을 구현하려면 또 하나의 트랙으로 원격 지원을 활용하시면 된다 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How, 어떻게,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 또는 현장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전문 지원 인력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합니다. 현장을 달려가지 않아도 내가 앉은 사무실에서 전문 지원 인력이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노가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시죠.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교육과 지침을 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연립이 나가지 않아도. 자, 그럼 원격 지원이 기본적으로 작동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터넷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내 기기와 상대방 기기가 연결이 됩니다. 내 기기는 PC, 모바일 기기 이런 화면이 있는 기기를 통해서 상대 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 있는 기기를 통해서 내가 연결을 요청하게 되고 상대방은 문제가 생긴 그 영상이나 현장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 지금 PC에 문제가 생겨서 원격으로 지원을 받는 중에 저런 화면이 떠 있을 경우에 내가 원격을 도와주는 쪽이 똑같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인터넷망을 통해 통신을 하면서 상대방의 화면을 내 기기에서 똑같이 보고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상대방도 똑같이 그림이 보이고 여기서 마우스 클릭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열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열리는 겁니다. 똑같이 보이는 거죠, 화면이. 그래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PC 지원을 하는 모습을 지금 잠깐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격 지원까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알서포트의 상품명은 이모트 콜입니다. 원격 지원 리모트 콜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여시고 remotecall.io를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시고 미리 발급받으신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십니다. 그럼 PC 모바일 영상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접속 코드를 이용해서 접속하게 됩니다. 접속 코드는 지원을 받는 상대방이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내가 마음대로 그 기계에 접속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죠. 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로 설명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리모트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영상 지원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이는 화면이 리모트 콜 홈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사이트 홈페이지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맨 오른쪽에 우측에 원격 지원 바로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리모트 콜.io가 맨 위에 있고 로그인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 PC 조작은 저쪽에 있는 저희 직원분이 도와주고 계신데 이게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있어도 똑같이 이 결과가 나옵니다. 어디서 연결을 한 건가에 인터넷망을 통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 불문하고 똑같이 어느 아무리 먼 곳이라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접속 코드가 보이고 PC 모바일 영상이 있습니다. PC 모바일 영상 중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 원격 지원은 영상 지원입니다. 영상 지원을 누르면 영상 지원은 제가 지금 휴대폰을 갖고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찍고 있는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제가 이 번호, 제 실제 번호로 할 거기 때문에 제 번호를 눌러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겠어요? 네, 전송을 눌러서 전송을 눌러요. 문자가 오면 문자에 있는 링크만 터치를 하면
가지 형용을 설정해 주고요. 화면에 보이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기기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할 경우에 영상을 요청해서 서로 어떤 정보를 했습니다. 이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화면이 원격전을 하는 분, 해주는 분이 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포인터가 있고 그리기 도구가 있고 텍스트 도구가 있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포인터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마우스로 여기저기 가리키면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포인터도 있죠. 또 레이저는 레이저 포인터 형태로 바뀌는 거고요. 스팟라이트 된 부분만 밝고 나머지는 어둡게 해서 특정 공간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기 도구는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 빨간 버튼을 눌러봐야 된다라고 할 때 빨간 버튼에 여기 눌러보세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버튼입니다 하고 동그라미를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정해진 노력뿐만이 아니라 자유선도 그릴 수가 있어요. 텍스트 넣기는 예를 들면 저 지금 제가 시끄러운 현장에 있을 때 통화를 할 때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제 스마트폰 화면에 텍스트가 보이도록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람이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라고 하면 제가 눌러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화면이 바뀌니까 눌러보면서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계를 동작할 때는 순서대로 뭔가 동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계는 그 스티커를 붙여서 첫 번째 연색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순서를 나타내는 스티커 기능도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기능들은 같이 보고 있는 화면을 그냥 화면만 이렇게 보면서 상담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느린 상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포인터들을 다 제공하는 편의 기능이고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이렇게 카메라로 비출 때는 정확히 내가 보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안 비추고 엄한 곳을 비추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향 지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방향 지시 등을 보면 만약 좀 더 위를 비춰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좀 더 위를 비춰야 된다 할 경우에는 카메라를 위로 이동하라는 게 제 화면에 나타납니다. 알아듣고 카메라를 위로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맞는 위치면 오케이 표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능은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요. 외부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거나 또 위치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위치 정보를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전송을 해볼까요? 그럼 저렇게 채팅창 오른쪽에 좌표하고 지도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디 있는지 포엑스가 나와야지 맞겠죠? 어디 있나요 제가? 네. 제가 있는 위치가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제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만약에 상담을 하다가 결국은 출동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위치를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바로 출동을 할 수 있어서 시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아주 급하게 기능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기능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을 신청하시면 누구나 전체 기능을 14일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보신 걸 똑같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영상 지원에 가시면 여기 고객과 직원의 눈이 되어 지원해 주는 힘들었으나에서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시면 무료 체험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영상과 리모트 콜 원격 지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업무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써놨는데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곳을 안 가게 되는 거고 말하지 않아도 될 곳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훨씬 빨리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디지털 전환은 막 쑥쑥쑥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성장 전략보다는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효율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원격 지원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어떻게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는지 보시면 눈으로 같이 보면서 아까 확인했죠? 눈으로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하니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더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서 직접 방문 없이 원격으로 해결하게 되고 처리 과정의 비효율이 제거됩니다. 그럼 시간이 줄어들고 비용이 절감되는 건 당연히 ROI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요.
더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시간을 절약하고 안 가도 되고 이러면은 잘리는 거 아닌가, 직원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나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인간이 왜 챗GPT로 일을 하고 로봇으로 일을 합니까?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명의 이기주를 이용하는 거죠. 원격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100% 다 달려가서만 해결해야겠던 일이 있다면 지금은 자기가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방문하는데 직접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게 원격전의 가장 큰 의미는 원격전의 효용입니다. 더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을 해서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게 되죠. 실제로 저희 고객사의 사례를 봤을 때 해외 출장을 갈 때는 항공료도 들고 출장비나 들고 체류비나 다 들어서 리모트콜을 하면 저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앉은 자리에서 지원해주면 되기 때문에 한시간 미만으로 걸린 사례를 알 수 있고요. 방문 지원 대비해서도 지원하는 시간, 지원 처리하는 시간 모두 다 없어지고 방문하는데 이동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요. 전화 상담과 비교했을 때도 문제를 전화로 다 설명을 해서 파악을 하고 또 그 방법을 해결 방법을 말로 설명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바로 해결하니까 거의 3분의 1로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업무 방식을 리모트 콜로 스마트하게 전환할 수 있고 이게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더 큰 그림으로 연결돼서 갖고 계신 또 하나의 트랙도 성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분석하시고 그런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하시면서 장기적인 이런 개선 상황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원격지원 같은 거 도입을 하시게 되면 직원들이 일단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게 되면 아 이거 하지 말자, 못하겠다, 이전이 더 좋았다 이런 식의 불평이 실제로 나오기도 해요. 제가 스마트 공장 몇 군데 견학을 가봤는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직의 동기를 부여해서 지속적으로 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조직 내 저항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가치를 입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장애로 인한 다운타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더 가치 있는 일, 또 다른 중요한 측면에 더욱 집중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른 문구를 통해서 조금 인용해서 만들어봤는데요. 이게 90년 전이죠. 1933년 시카고 세계박람회에서 과학은 발견하고 산업은 점령하고 사람은 따른다. 이때는 사람보다는 기술, 산업 중심으로 끌고 가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사람은 제한하고 과학은 연구하고 기술은 따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용도를 만들어낸 거죠. 21세기 도널드 노멀의 인지과학자가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제가 말하는 내용은 시대는 요구하고 기업은 고민하고 리모트를 지원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기술은 진보하고 기업은 혁신하고 리모트를 지원한다 라는 내용으로 조금 더 다듬어봤습니다. 저희가 기술 진보나 기업 혁신에 있어서 파트너로서 언제나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알소파트 주식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알소파트 주식회사는 R, 리모트, 원격이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서포트 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리모트, 서포트가 들어있는 이 회사 이름처럼 원격으로 하는 모든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리모트 콜을 시작으로 2001년 11월에 거기를 설립해서 처음에 리모트 콜이라는 PC 원격지원 서비스를 개시해서 원격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서 리모트 분화, 리모트 미팅 이런 원격 전문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특징은 보시면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알서포트예요. 원격 지원 서비스만 한 우물을 21년째 폈다는 겁니다. 그거의 장점은 한국, 일본에서는 압도적인 1위 고객사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순위에도 5위권 안에 드는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라는 얘기, 고객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예외 상황과 고객사의 까다로운 요구를 다 처리해봤기 때문에 그만큼 상세 기능과 운영 노하우가 풍부하다는 얘기죠. 어떤 예외 상황도 다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기능과 기술 지원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원격 지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원격 지원을 하는 동안 원격 지원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격 지원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기본적인 안정성과 원격 지원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결돼서 원격 지원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원격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강화TV 원격 지원을 한 번 초출전이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나면은 원격 지원이 아니라 사실은 리모트 콜 활용한 걸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원트랙으로 바꿔도 우리가 없을 만큼 훌륭한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시작하는 건 다른 솔루션을 도입하시면서 물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솔루션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회사에서 솔루션 도입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PC, 모바일,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를 지원하는 면에 있어서 원트랙으로 리모트콜 하나만 도입해서 갖고 계셔도 디지털 전환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리모트콜은 디지털 전환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지금 오늘 발표하려고 나온 거고요. 디지털 전환을 실질적으로 하고 혁신을 눈에 보이게 하는 걸 원하신다면 리모트콜과 함께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고요. 구매 문의나 그런 게 있으시면 요 안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전문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발표해 주신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